your hands. Here we go. That's it. Yeah,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we're having fun. We're here to spread the love of God to everyone. Gonna get a little crazy, yeah, a little wild. Here we go now, come give it a try. Move it to the left now.
jump, jump, jump down, jump all around, 'cause God loves you and me. I have feet that dance arou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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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and round, and my arms go up and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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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own, down, down.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llo, Stepping Stone 친구들. 와, all of you guys 다볼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해피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잘 지냈어요? How about your hands? 지금 클린한가요? 너무 예쁘게 앉아서 예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요. 자, 그 시작하기 전에 good news, I'm gonna tell you. 둘이 탤런트를 받을 수 있는 거 뭐였지? 맞았어요. 우리 예쁘게 옷도 갈아입었어요? 잠옷바람으로 하는 거 아니죠? 또 바이블도 갖고 왔나요? 헌금도 했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 그 사진을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그러면 우리 조이리더한테 보내주면 우리 조이리더가 잘 모아놨다가 우리 친구들 왔을 때 탤런트로 우리가 계산해서 주도록 할게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I'm so happy. Yes. Before we starting, you guys know that, right? In this chapel, we have two rules. Remember? 뭐였죠? Rule number one. What is it? 뭐라고요? 맞았어요. Be kind. 맞아요. 지금 엄마 아빠한테 be kind하게 앉아 있나요? 우리 brother and sister한테도 be kind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Good, good. It's time to be kind to God and me. 목사님에게도 be kind하게 앉아 볼수 있어요? 잘했어요. How about rule number two?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rule number two. 예배 드릴 때 rule은 뭐죠? 맞아요. Be safe. 맞았어요. 막 누워서 다른 사람 발 걸리게 하고, 친구들 막손 다치고, 막 치고 다니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배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예쁘게 처음 그 자리에 잘 앉아 볼수 있어요? 그래요. 바이블 딱 가지고, 친구들, 바이블 가지고 예쁘게 그 자리에 앉아 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바이블 한번 오픈해 볼까요? 갖고 있는 바이블? Yes. 아, Revelation chapter 1 verse 18. I'm alive forever and ever. 다시 한번 읽을게요. Revelation chapter 1 verse 18. I am alive forever and ever. 맞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해서, 목사님이 이거 갖고 왔는데. Do you know what is this? 이거 뭔지 친구들 보여요? 뭐죠? 이거 뭐예요? 맞아요. Cross. 십자가죠? 맞았어요. 이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였을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이 십자가는 뭘 얘기를 하지? Think about that. Okay. And I brought somebody made this one. 와,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Did you guys see this? Can you see this? 이건 뭐죠? 뭐라고요? Can you guess? This is all stone 같고? This is the tomb 같은데? Oh,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It's empty! Empty tomb, right?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였지? 이 안에 누가 계셨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기억 안 나는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omb, 뭐를 얘기하는 거였을까? 무슨 사인이었을까? 이렇게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한번 읽어봐, 같이 얘기해 볼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Who is alive?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 친구들? I'm gonna ask you one more time. Who is alive? 맞았어요. Jesus is alive.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깜빡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지난주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He prayed,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disciples들 잠만 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 유다스와 같이 솔저들이 와서 예수님을 툭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솔저들이 예수님한테 Don't crown, 가시 면류관을 네가 왕이야? 하면서 확 씌워줬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이 꽝꽝꽝 못으로 이쪽도 꽝꽝꽝 박히셨어요. 양손만 뭐 박히셨을까요? 노노노 해서 다리에도 발에도 예수님의 못을 꽝꽝꽝 박으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히고 말았어요. He's on the cross. 그리고 사람들이 에이 유대인의 왕이래 치,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다 기도로 그 위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물과 피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쏟아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이 맞으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은 툼에 그 무덤에 돌문을 열고 예수님 시신을 안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돌문 밖에서는 솔저가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우리 빨리 가봐야 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죽으신 몸에다가 바를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었죠. 친구들 기억해요?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여자들이 봤어요. 메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empty. 어떡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 예수님이 죽은 몸이 누가 가져가 버렸나 봐. 누가 스텔링인 것 같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엔젤이 Do no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곳에 와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고 얘기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She knew that. Jesus is alive! She knew that. 메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메리, 가서 피로에게 알려줘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리가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의 디사이플들한테 말을 했죠. 그런데 디사이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뉴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거기까지 기억해요? 너무 잘 기억해요. 그쵸? 우리 서로 한번 자기한테 굿잡! 배링해보자. 굿잡! 잘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디사이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곳에
그곳에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양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친구들 볼 수 있어요? 못 박힌 못자국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디사이플들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요. 다들 너무 He's alive! Jesus is alive! 하면서 너무너무 해피하게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I'm so happy! 근데 너만 해피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부활하신 거를 몰랐던 거예요. 난 너무 해피하지 않고 너무너무 sad해. 너무 속상해.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엠마오 쪽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모르세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정말 몰라요? 어떻게 당신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슬퍼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같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식사하러 들어가서는 같이 밥을 먹을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의 두 디사이플들 제자들이 어? 뭐지? 이 손은 뭐지?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네? 어? 이분은 누구지? Jesus! They recognize who he is. 그분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서 내가 다시 alive 했다는 good news를 전하거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는 그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Jesus is alive 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되셔서 예수님은 heaven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헤븐에 올라가면 보혜사 너희를 도와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나의 굿뉴스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헤븐에 올라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헤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캐슬을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I'm too young to pray. No. 어려도 We can ask Holy Spirit.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스텝핑스톤 친구들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I'm too young to spread out the gospel. 우리 가스펠을 얘기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기에 I'm too young.
No, no, no. You can ask Jesus. You can ask Holy Spirit.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 오셨어. 예수님께서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하고 전하면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스텝핑스톤 친구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 내가 너 위해서 죽어주고 내가 너 위해서 alive, 다시 살아난 그 사실 잘 알 수 있겠니?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어요? Who is alive? Who is alive? 맞아요. Jesus is alive.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나 못해요. 그렇지만 Holy Spirit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도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 우리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Put your hands together. Close your eyes.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예수님, Jesus is alive 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Stepping Stone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용기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스텝핑스톤 친구들이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잘 전하는 그런 스텝핑스톤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스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빨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kept holy. May your kingdom come soon.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us. And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but rescue us from the evil ones.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